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김종욱입니다. 자 이제 우리 4월달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일단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하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치면서 수고했어 수고했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3월달 시험에 이어서 4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요거 말 그대로 모의고사입니다. 그죠?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거지 점수를 가지고 망했어 어떡하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내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가늠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일 뿐이다. 다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동아시아사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아시아사 시험 어떻게 보셨을지 참 궁금한데 우리 한번 총평으로 만나볼까요? 일단 제가 이제 문제를 받고 풀어봤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4월달이니까요. 4월달이니까 우리 3월 학평 때도 마찬가지지만 4월달도 마찬가지로 현역 친구들은 아직 이제 수험 생활을 이제 막 시작을 했고 그리고 동아시아사를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개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근현대사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근현대사 부분이 분명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보면 되게 쉽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틀리는 문제들이 보이거든요. 아, 그런 거 봤을 때 아직 개념 학습이 끝까지 다 되지 않았겠구나. 우리가 내신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달리 수능에서 자주 다루는 개념이라든가 그런 유형에 좀 익숙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급 컷 같은 경우도 이제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보면 이제 45점으로 어제 새벽 기준 45점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험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답률 베스트 5 빠밤 5개 볼까요? 자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률을 거꾸로 돌린 거예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는 정답률이 나오니까 오답률을 보는 건데 자 10번 문제 문화대혁명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 시기가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66년부터 76년까지 그러면 요 구간 중에 볼 수 있는 모습 해서 밑줄 친 이 혁명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 그 중에 볼 수 있는 모습 자 76%의 오답률이다. 무슨 얘기야? 정답률이 24%란 소리야. 정답률 24%짜리 문제였어요. 근데 막상 이제 뭐 N수를 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이제 그냥 수능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왜 우리가 아직 개념 학습이 잘 안 돼서 그렇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일 났어. 나 망했어. 쉬운 문제였대. 나 틀려서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아직 제대로 된 공부 학습을 끝까지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면 되죠. 이제 하면 됩니다. 다음 12번 SF 강화조약 이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제 45%의 정답률 즉 55%의 오답률을 보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되게 단골 주제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렸고 20번 베트남 전쟁사입니다. 이 베트남사 같은 경우는 그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반영되면서 삭제가 됐죠. 거의 다. 그리고 전부 다 근현대사에 몰려 있습니다. 근현대사에 거의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대사 부분에 나오는 베트남 전쟁은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오는데도 아이들이 좀 많이 틀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 해서 베트남사는 한 판에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딱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좋겠다. 다음 15번 도쿄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게 도시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보통 이제 상하이를 많이 물어봤었다가 이번엔 도쿄가 나왔죠. 그죠? 이 도쿄가 나왔는데 이 근대 문물 수용 해서 서구 문물의 수용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제 수업 기준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에다가 상하이, 베이징, 한성, 인천, 도쿄, 요코하마 각각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거든요. 근데 정말 미안한데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야말로 진짜 단순암기예요. 이런 거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스토리텔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몇 년에 철도가 깔렸대, 몇 년에 개항을 했대, 그렇대. 외우는 거잖아. 이게 단순 암기입니다. 다음, 4번 미일 화친조약. 이게 이제 미국과 일본의 화친조약인데 정답률이 높다는 얘기죠. 이제 정답률이 62%고 오답률이 38%인데 전반적으로 잘 보세요. 문제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현대사 전부 다 근현대사야. 그죠? 앞에 나오는 전근대사라고 할 수 있는 명청 시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오답률 베스트 5에 하나도 없어요. 그쵸? 전부 다 뭐야? 개항기 이후에 해당하는 근현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고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을지언정 앞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답률이 나온다. 그 얘기는 아직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은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직 안 잡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금 하던 대로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문제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선사문화 한 문제 나왔습니다. 홍사문화 한 문제 뭐 기본이죠. 1번 문제 나와요. 보통은 사진자료나 지도와 함께 나옵니다. 다음 한나라부터 한나라 때까지 제가 이제 왕조별로 묶어서 보잖아요. 한나라 때까지 볼까요? 흉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3월 학평 때도 흉노 나왔었는데 그래서 한 문제 나왔죠? 보통 이제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가 나왔고 즉 흉노, 시황제, 한무제 셋 중에 한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흉노만 나왔습니다. 위진남북조부터 당나라 때까지는 주제가 총 4개예요. 인구이동, 유교와 윤령, 불교, 그리고 국제관계 요 4개 주제 중에서 몇 개나 나왔을까? 일단 신라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독서삼품가를 물어봤죠. 해서 이걸 약간 좀 이제 유교와 윤령 쪽에 이제 뭐 넣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인구이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호의 남하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제 동진건국 요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총 두 문제가 나왔네요. 자, 넘어가 볼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디야? 송나라부터 원나라 때까지죠. 위진부터 당이 끝났으니까. 자, 송원 시기는 북방 유목민족들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란족에 대한 문제, 원나라 제국, 원나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성략, 아이고, 요건 이제 단골이죠. 성략. 해서 성략에 대한 문제까지 해서 총 세 문제가 나왔고, 명청 시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었죠. 명청 시기. 자, 청나라 왕조 물어보는 문제, 초량외관. 이게 초량외관의 연도를 제가 연표특강 때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1687년. 78년 이거 외우라고 시키는데 이 초량외관이 그냥 연도는 몰라도 17세기 후반이다 라고 본다면 그 시기의 경제 이게 언제야? 조선 후기 에도 막부 그리고 청나라 시기야. 그래서 청나라 조선 후기 에도 막부 이때 경제 모습과 이때 문화 모습 잘 나오죠. 경제 나왔죠. 임진왜란이란 전쟁사 나왔고요. 명나라 왕조 나왔죠. 이렇게 해서 총 4문제인데 아니 하나 더 이렇게 5문제 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명청 시기 경제 하나 명청 시기 문화 하나 나오잖아. 18세기 전후 시기 조선 후기 청나라 에도 막부 때 경제 조선 후기 청나라 에도 막부 때 문화 이건 잘 나온다고요. 이게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만약에 여기서 초량 외관 시기 경제를 지워놓고 다른 경제 문제를 내세요 하면 은 경제 냈겠죠. 은 그죠? 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5문제. 자 다음 이제 근현대사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답률 베스트 5가 다 들어가 있는데 개항기 밀 화친조야 봤었죠. 아까 전에 오답률 베스트 5에서 다음 청일전쟁 시기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청일전쟁 시기 그리고 어디 갔어? 도쿄를 물어봤었죠. 그리고 양문동도 나왔고요. 네 문제 나왔네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다음 제국주의 한 문제 나왔는데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사이 시기를 물어봤어요. 해서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 사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다음 오늘날의 동아시아사 현대사인데 문화대혁명 시기 아까 전에 베스트 5 중에 1위였죠. 가장 많이 틀린 문제. 다음 SF 뭐라고 합니까 이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리고 베트남 전쟁까지 해서 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근현대사에서 지금 8문제 나왔고요. 전근대사에서 12문제 나왔는데 명청 시기가 몰려있고 그리고 현대사에서는 이렇게 골고루 나오고 있더라. 즉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여기. 그러니까 근현대사 학습을 조금 더 꼼꼼히 해야겠다. 자 그렇다면 3월달도 내가 봤는데 조금 아쉬웠고 4월달도 시험을 봤는데 좀 아쉬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그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늘 하는 얘기가 똑같아서 정말 정말 죄송한데 정말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이거 뭐 강조해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뭐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개념이 잘 잡혀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 시험을 주로 봤기 때문에 이제 N생분들은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처음 동사를 하시는 분들, 내신에서 동아시아사를 했지만 수능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근현대사까지 일단 개념을 쭉 한번은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 학습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선생님 저는 한 번 딱 해가지고 열심히 할래요. 그것도 좋은데 반복 학습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과목이구나. 그게 역사 과목입니다. 한 번에 한 번 해서 내가 완벽하게 끝내야지 이게 불가능해요. 힘듭니다. 그냥 한 번 되는 데까지 내가 외워지는 것들 중심으로 흐름 잡아놓고 한번 반복하다 보면 조금 더 촘촘해지고 또 반복하면 좀 촘촘해지고 해서 공부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반복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오세요. 제가 조언을 해드립니다. 다음, 자 지금은 문제풀이보단 개념학습이랑 사료 해석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중에 나오는 문제가 동아시아사 세계사가 굉장히 좀 소수 과목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문제를 좀 아껴두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말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연계 교재 푸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아껴뒀다가 이제 좀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이 좀 됐는데 아 이제 문제 풀어도 될 것 같아.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문제 푸세요. 그래야 문제 푸는 게 재밌고 그래야 내가 오답이랑 이런 걸 해설하면서 오답 풀이할 때 아 내가 이거 놓쳤구나. 이거 내가 아는 거였는데 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다음 연표특강을 통해서 개념 복습과 지엽적인 내용을 학습하면 참 좋겠다. 왜냐고요? 제가 연표특강 이제 종강하니까요. 제가 지금 연표특강을 이제 종강하는데 이 연표특강이 지금 여기 있어요. 제가 개념 끝났고요. 지금 연표특강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래 개념에서 썼던 그 구조화된 표가 연표에서 쓰는 표랑 똑같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후속 코리가 제가 쓰는 표가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야? 개념에서 잡아놓고 틀 잡아놓고 그 위에 연표 얹어놓고 그 위에 지엽 끼워놓고 그 위에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을까 끼워놓으면 그 완벽하게 단단한 하나의 틀이 되겠죠. 그죠? 해서 반복학습 개념 잡았죠? 그럼 개념과 함께 연표 플러스 지엽적인 내용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연표특강에서 제가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서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써 넣어놨거든요. 물론 모두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강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것 순서는 일단 넣어놨고 이후에 이제 후속 커리들에서 조금 더 이제 그걸 추가할 건데 이게 연계 심화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교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또 엎었어요. 이게 조금 더 아이들이 보기 좋게 하려다 보니까 구조를 이렇게 했다가 막 쓰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조균쌤이 얘기하다가 야 엎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이게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추후에 제가 조금 더 뭔가 이제 완성이 돼서 보여드릴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압축특강 요거는 7월달 8월달에 이제 현장에서 하게 되는데 요게 뭐 교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 판에다가 저랑 같이 개념 안 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저랑 같이 연표 안 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랑 같이 수업하지 않으신 분들이 들으면 딱 좋다. 왜? 일단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구조화된 표를 칠판 한 판에다가 쓰면서 개념, 연표, 지엽 내용 싹 다 여기 한 판에다가 써서 정리하는 겁니다. 빠르게 4주 만에 동아시아서 완성하는 그 강의가 이제 여름방학 때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뭐 하겠니? 뭐 하긴 주제사 특강 하겠죠? 작년, 재작년에 주제사 특강을 했는데 아이들 좀 괜찮다라고 반응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구조화시키고 조금 더 이쁘게 잘 만들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자료식과 함께 주제사 특강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짠! 이제 연강 커리가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연표 특강 오늘 종강해요. 종강합니다. 그리고 연계 심화 특강은 이제 5월달 넘어서 할 건데 이건 이제 교재 부분 때문에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머지는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아무튼 이번 목 이상하죠? 4월 모의고사 잘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시험 성적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모의고사잖아요. 괜찮습니다.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잘 해나가는 게 맞는지 내가 조금 방법을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걸로 적극 활용하시는 그런 모의고사가 됐으면 좋겠다. 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 동아시아사 문제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